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민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모델로 있는 정관장 제조 현장을 직접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홍삼이 되기 위해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는 인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디서부터? 이쪽으로 들어가십니다. 네. 혹시 인삼 재배를 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아버지 때부터 40년 됐습니다. 40년이요? 예. 장인이시네요. 그 세계에서도 특히 한국 인삼이 굉장히 우수한 품질로 유명하잖아요. 한국 인삼이 특별히 더 우수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사계절이 뚜렷하고요. 네. 그리고 산간이 많아서 모든 면에서 인삼이 자라기에 최적의 환경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보고 있는 건 혹시 몇 년 근인가요? 지금 보고 있는 건 5년 근인데요. 네. 내년에 이제 수확을 앞두고 있는 6년 근이 될 거예요. 그럼 제가 알기로는 6년 근 인삼이 굉장히 더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6년 근 인삼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6년 근 인삼이 영양가가 가장 많을 때예요. 그러니까 가장 혈기 왕성한. 예, 사람으로 따지면 18세 나이 정도. 정관장의 홍삼이 우수한 이유. 천혜의 환경에서 인삼을 자식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키우는 우리 장인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게 제가 오늘 보고 온 그 홍삼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제품 안에는 그 홍삼을 원형 그대로 담은 뿌리삼이라는 제품인데요. 그 상위 2%인 고급삼 지삼 제품입니다. 제가 굉장히 즐겨 먹고 가장 익숙한 에브리타임을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장과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께 제가 또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새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은데요. 정관장으로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민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혹시 인삼 재배를 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아버지 때부터 40년 됐습니다. 40년이요? 예. 그럼 아버지 때부터 합치면 얼마나 되셨나요? 한 5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50년이요? 예. 아버지는 그럼 10년밖에? 아버지는 짧게 하셨어요.